이호근 매니저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 리뷰를 도와드릴지 세 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방산 안에서 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이 지난해 하나그룹에 인수된 후 처음으로 컨테이너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오션 상승세 전코레일에서는 5% 이상 보여줬는데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오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좋은 소식이 좀 있었어요. MRO, 미국 함정의 MRO 수주 계약을 맺었다. 이제 그동안 이제 하나오션이 방산주로서의 한번 도약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쪽의 행보도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그 조선 업황도 좋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방산까지 가세를 한다면 하나오션은 말 그대로 날개를 다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조선사로는 이제 가장 처음으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에 진출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결국은 이제 방산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포석이죠. 지금 주가는 지금 이 작은 박스권 이거를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고요. 지난 36,400원 이 부분을 돌파에 대한 마지막 이제 장애물이 한 번 더 남았는데 지금 이 분위기라면 그 다른 조선주들이 올라갈 때 하나오션은 못 올랐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단기 목표가는 36,400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후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4만원 이상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산주 안에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순환매 속에서 주도주가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시장이죠. 가장 주목되고 꾸준히 주목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인데요. 860억 수주 ST팜 올리고 나서 글로벌 존재감이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ST팜 전코레일에서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뭐 바이오는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이제 바이오가 주도주다. 그러면 주도주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게 이제 9월 하순 정도까지 이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너무 이제 제가 얘기 안 해도 여기저기서 바이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매도 시점을 좀 잡아드리는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ST팜은 이제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네,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숨고르기 매물 소화의 조정의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또다시 본격적인 상승이 또 한번 시작이 될 타이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보유고요. 익절가는 지금 이 중요한 라인 제가 선을 그어놓은 11만 원을 익절가로 정해놓고 계속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항공주 안에서도 제일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로 티웨이 항공인데요. 8월 27일 따끈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8%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항공주 안에서는 티웨이 항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항공주 중에서는 제일 지금 세게 가고 있죠. 일단 항공주 업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항공주의 이제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강세,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그 전반적인,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유가까지 하락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항공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긴 한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대명 소노가 이 회사 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트 보시면, 상당히, 차별적으로 세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상승세는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조금 넘어가야 할 허들들이 좀 많다. 뭐 하나, 두 개, 뭐 세 개 정도. 지금 이제 허들들이 올라갈 때마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는 지금 흐름을 좀 보시면 차곡차곡 계단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분 경쟁이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현실로 이어진다면 또 주가는 의외로 또 강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난번 고점 3,200원 정도까지는 계속 목표가로 잡고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네. 만나봤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내면서 월요일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섹터를 보는 게 가장 유망할까요? 오늘의 펀더멘털 수급 추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제약바이오 그리고 스마트폰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유망한 두 섹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방산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저와 가장 네. 가까이 있는 방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계속 일어나고 있고 수주 금액이 K방산 쪽으로 많이 네. 늘어나고 있거든요. 펀더멘털 안에서 방산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까요? 네, 방산은 이제 실적과 수주. 2022년에 한번 이제 깜짝 실적 나오면서 우리가 시장 주목을 받았는데 이 흐름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일단 이제 방산주들의 이제 좀 종목들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수주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방산주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결국 수주는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2분기 또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주가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피로감 때문에 조금 쉬고는 있는데 약간 완만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우리 기업들의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조금 보시면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코스로 떠오르는 기업이 현대롯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다코스로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 반영이 안 된 종목이 현대로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현대로템이 좀 가장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그 대안의 종목으로 좀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 이번 주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 안에서 방산 네. 이번 주 유심하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유망한 섹터 또 다른 업종이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 아이폰 16 흥행 조짐에 국내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부품사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바닥에서 지금 살아나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어디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다음 주에 있을 아이폰 16 이 모델 출시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하고 관련 있는 부품주들을 조금 더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아이폰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이번에 높죠. 왜 높냐? 삼성전자가 상반기 때 스마트폰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었는데 그 이유가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이 부분인데 결국 이번에 애플이 AI를 탑재한 지난번 온 디바이스 AI를 한번 집중 분석해드리면서 애플이 이 AI를 주도해 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그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포인트는 이제 스마트폰의 그 성장률입니다.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 상당히 하락세였는데 이번 그 삼성전자 AI폰이 상당히 시장의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지금 올해 그 전망치를 5%나 더 상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부진했던 AI 그 스마트폰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좀 보시면 조금 이 맥락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결국은 PC, 퍼스널 컴퓨터 쪽으로 집중이 됐듯이 결국 AI도 개인화된 AI 그 부분은 결국 그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 쪽의 행보 그동안 이제 약간 하향 산업으로 봤다면 이제는 새롭게 변신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장 엔비디아 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소화해 나가는 하루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수급 추세 봤고요. 그 안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수급 추세 첫 번째 종목으로는 추세가 네. 굉장히 강한 기업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열어볼게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네. 방산주 들고 오셨는데 네. 폴란드 남겨둔 K2 전차 계약이 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네. 지금 현대로템이 지금 하반기 수주에 대한 좀 기대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올해 다른 방산주보다 조금 늦었죠. 후발주이긴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봤을 때 방산주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은 현대로템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한다면 그리고 차트도 상당히 좋거든요. 일단 폴란드 K2 전차 수출이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적도 자연스럽게 급증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방산주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돼 있고 3분기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요. 지금 한 4분기 정도에 10조 원 이상의 어떤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새롭게 또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도 괜찮지만 연말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지금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일단은 지난번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지금 신고가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그 종목에 집중 가장 핵심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나름 자기의 그 구간을 영역을 형성하면서 가고 있고요. 주가는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급등하고 한 2주 정도 충분한 수렴이 나왔습니다. 보통 주가가 수렴, 확산 이런 식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시초가 또는 53,400원을 매수가로 정하고요. 목표가는 5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4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방산 안에서 현대로템 네.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9,000원입니다. 첫 번째 종목 보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수급 추세 동일하게 8점을 줬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열어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네. 애플의 주요 카메라 모듈 공급 업체 중 하나고요. 요즘 카메라 기능 네. 더 좋아지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자화전자 이번에 애플 이벤트 앞두고 어떤 모멘텀 들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아이폰 하면 LG 노트, 그 다음에 BH 이 종목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애플의 상당한 납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아이폰이 이제 9월에 출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제가 LG 노텍하고 BH 이 두 종목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그 아이폰 16 출시에 또 하나의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화전자를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이 회사 내용은 이제 폴디드 줌하고 OIS 이쪽 그 적용 모델들이 계속 지금 확대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수주가 계속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 높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이 채택되는 모델이 증가하면서 지금 상당히 매출이 증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이제 실적인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주가는 완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오랫동안 이제 그 성장세가 하락세여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AI가 생기면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을 보시고요. 지금 자화전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바닥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쌍바닥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 상승의 신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아이폰 16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냥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저가에 매수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그 다음에 또는 2만 800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3천원, 손절가 1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자화전자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뵈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4시에 너튜브에서 이 부분 검색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바이오는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바닥에서 또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뭐냐면 지금 그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것 같고 2차전지 소재주들도 이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그 8월달에 이제 제가 바이오 얘기해서 이제 많은 수익이 났다면 9월에는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 새롭게 9월을 주도해 갈수 있는 종목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네, 4시에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금 네. 매니저와 많은 전략들 통해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어금의 10점 10점 만점에 만점에 10점. 10점이었습니다.